이번 시간부터는 챕터 9입니다. 리니어 펑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학의 사실상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수업입니다. 총 11개 에피소드로 되어 있고 상당히 긴 편이에요. 그죠?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쭉 천천히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부할 것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제 본격적인 수학 공부에 접어들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은 좀 연습 경기, 지금부터는 이제 메인 이벤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셋과 릴레이션 그리고 펑션이라고 하는 용어의 뜻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셋필드 노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니까 셋을 만드는 표기법을 말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로스트 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셋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셋이라고 하는 것은 중복되는 원소가 없는 일련의 엘리먼트들의 집합. 이게 셋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끝없이 이어질 때는 점 3개 왼쪽 편 그리고 위로 오른쪽 편으로 끝없이 이어질 때는 역시 점 3개 되는 거죠. 이건 지금 우리가 인티저의 셋입니다. 그래서 인티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서 끝없이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에서 또 끝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러스트 폼이라고 그러고 다음에 우리가 셋필드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가장 우리가 앞으로 쓰게 될 방식은 이러한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냐니까 자 X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을 수직발을 꺼져요. 꺼준 다음에 이 X를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X인지 X는 인티저이고 그리고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값이다. 그것이 X다라는 거죠. 그럼 1부터 100까지의 어떤 정수가 이 셋이 되게 원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셋 빌드 노테이션 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셋 빌드 노테이션이라고 그러면은 특별한 그게 없는 한 이걸 말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 표현을 셋 빌드 노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수직 바가 있죠. 바가 있고 앞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변수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의 두 개의 텀이 있는 그죠? 그런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버티컬 바가 표현하는 것은 such that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verbal expression 영어적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The set of all x 그죠? The set of all x입니다. all이라고 하는 말이 꼭 들어야 돼요. 모든 x의 셋에 대해서 이 x는 어떤 셋이냐 어떤 x냐니까 such that 이러한 x다. x는 인티저이고 이 나와 있죠.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x is at least one. x는 최소 1이다. and at most 100. 그리고 최대 100이다. 되는 거예요. 우리 at least at most 공부했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등식을 표기하는 다양한 방식을 이전 에피소드에서 공부했었죠. 그 표현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X는 6보다 작은 인티저이다. 그러면 6보다 큰 인티저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끝없이 이어지니까 점 3개. 그죠? 그리고 X가 있는데 이 the set of all X입니다. the set of all X에서 such that X is at least minus 1 and x is at most plus 3 그죠? 그러면은 이때 그럼 이건 뭐냐? 인티지란 말은 없죠? 인티지란 표현 위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인티지라고 하는 표현이 없거나 홀 넘버라고 하는 표현이 없거나 x가 어떤 수라고 하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으면은 무조건하고 x는 리얼 넘버가 됩니다. 그 리얼 넘버라고 하면은 레셔널 넘버와 이레셔널 넘버를 합친 거죠. 그죠? 인터벌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3 사이의 인터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니까 이게 브라켓 그죠? 브라켓이 쓰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포함할 때는 브라켓이고 포함하고 있죠. 지금 현재 보면은 플러스 3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포함하고 있으니까 브라켓, 스퀘어 브라켓으로 쓰게 되고, 그렇지 않고 포함하지 않는 경우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크다라고 표현됐을 때는 포함을 하지 않는 거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지 않으면 이거는 브랜스시스, 괄호, 이런 괄호를 쓰게 됩니다. 괄호로서 인터벌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죠? 그 점도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벌, 이러한 심벌도 있는데 이거는 is an element of라고 하는 뜻입니다. is an element of 해서 to is an element of x 입니다. 이런 노테이션이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2는 이러한 셋의 엘리먼트인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아니다는 이렇게 is not an element of 됩니다. 마이너스 2 is not an element of set x가 되죠. 그죠? 2 is an element of set x. 예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입니다. 그 해당 셋이 empty 셋인지 아닌지를 한번 말해봐라. 뭐 구별해봐라 말이죠. x가 있는데 x는 natural number이고 그리고 x는 0보다 작습니다. 0보다 작은 natural number가 있나요? 없죠. 따라서 이것은 empty set이 됩니다. 그러니까 텅 빈 이러한 규칙을 만족하는 어떠한 x도 존재하지 않는다. 텅 비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empty se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b2n 2n에서 n은 n is an element of the set of whole number. whole number에 들어가는 모든 n에 대해서 2n 많죠? 이거는 무한히 많은 원소를 가지고 있는 셋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특별하게 이게 natural number인지 whole number인지 integer란 말이 없죠. 그럼 x는 real number입니다. real number 중에서 더해서 3이 되는 5는 무엇인가? 있죠. x는 2입니다. 하나의 원소를 가진 셋이 되죠. 그리고 d는 보니까 m인데 m is multiple of 5. m은 5의 배수입니다. 그리고 m은 마이너스 25보다 작습니다. 5의 배수로서 마이너스 25보다 작은 것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40 이렇게 쪼개지겠죠. 끝없이. 그래서 이것도 역시 원소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수학에서 말하는 릴레이션은 뭐냐는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 릴레이션이라고 그러면 관계입니다. 관계. 근데 수학에서 말하는 릴레이션이 어떤 것인가. 두 개의 셋이 있을 때, 두 개의 셋이 있을 때 하나의 셋에 있는 엘리먼트와 어느 엘리먼트와 다른 셋에 있는 어느 엘리먼트 간에 어떤 관계가 있을 경우 그것을 우리가 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릴레이션은 그림에서 보듯이 17이라고 하는 원소, 이 셋이죠. 이 셋에 있는 17이 다른 셋에 있는 대비와 연결되어 있고 이것을 이제 릴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17은 컬트와도 연결되어 있죠. 18은 킴하고 연결되어 있고 19은 에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두 개의 셋에 하나의 셋, 이 하나의 셋, 두 개의 셋에 있는 각각의 원소들이, 엘리먼트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요것을 이제 릴레이션이라고 그러고 릴레이션은 그 자체가 하나의 셋입니다. 전체가 셋인데 그 엘리먼트 각각이 페어죠. 쌍입니다. 그죠? 쌍, 두 개의 쌍으로, 두 개의 원소를 가진 하나의 쌍이죠. 그죠? 그런 쌍들로 연결 쭉 나열되고 순수가 있잖아요. 17, 17, 18, 19, 20, 30 이렇게 쭉 이어지죠. 순서를 가지고 있는 쌍들의 셋이 릴레이션입니다. 그죠? 릴레이션 자체는 그러니까 최소 두 개의 세트로 구성이 되는 거죠. 두 개의 셋이 하나의 셋이 셋으로 합쳐지는 겁니다. 이때 이제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엘리먼트가 도메인입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이 도메인이 되는 거고 다음에 레인지는 두 번째 셋, 요것이 레인지입니다. 이게 두 개의 셋이죠. 도메인이라고 하는 셋과 레인지라고 하는 셋. 그 세우기에 있는 각각의 원소들 끼리 쌍을 페어를 지어서 이렇게 원소가 되는 것이 릴레이션이죠. 자, 이어서 새로운 이제 용어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룰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set of ordered pairs라고 하는 용어와 그리고 table of values, 그래프 이러한 것들이 어떤 개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룰이라고 하는 것은
릴레이션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이러한 룰이 어떤 규칙 X는 Y보다 크다 와 같은 이러한 inequality라고 하는 규칙에 의해서 X와 Y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 규칙으로서 도메인과 레인지를 표현하는 것을 룰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set of ordered pairs는 그냥 쭉 나열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쭉 나열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table of values는 이렇게 x값, y값에서 x를 도메인, y를 range해서 이렇게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쌍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래프예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는 거죠. x를 도메인, y를 range로 해서 x값 각각에 해당되는 y값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x가 y보다 크다라고 하는 룰. 그죠? 이 룰을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죠. 2일 경우에는 해당되는 원소는 1, 연속에 해당되고 3일 때는 1과 2, 4일 때는 1, 2, 3 해서 요 원소들이 다 이 릴레이션을 표현하는 세트의 원소가 되죠. 그죠? 그래서 2, 1, 3, 1, 3, 2, 4, 1, 4, 2, 4, 3 이렇게 총 7개의 페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세트가 됩니다. 그죠? 자, 이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 다음에 infinite set 그러니까 그 원소, 엘리먼트 수가 무한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그래서 클라리아가 아니고 체리타네요. 체리타가 어떤 사각형의 가든을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폭이 5피트란 말이죠. 5피트라고 하면은 이 가든에 그러니까 펜스는 몇 개가 필요할까요? 이 말이죠. 펜스, 울타리.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 필요한 말뚝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1피트 간격으로 말뚝을 하나씩 박는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펜스 이제 사각형이니까 렉탱글이니까 펜스 수는 어떻게 되죠? 펜스 수는 2L 플러스 2W가 되겠죠. 왜냐니까 사각형이니까 폭도 두 개, 길이도 두 개에 해당되는 펜스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1피트 간격으로 말뚝을 하나씩 박는다라고 하면은 폭이 5피트니까 일단 폭에서 10개의 펜스가 필요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길이에 따라서 펜스 수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죠? 이런 사각형이라고 합시다. 이런 사각형이라고 하면은 이제 폭은 하나, 두 개, 길이도 하나, 두 개잖아요. 그죠? 펜스를 1미터 간격으로 똥똥똥똥똥 이렇게 박아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똥똥똥똥똥 박아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상정을 해보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L값, length를 이제 X로 표현해 보면은 이 X값의 변화에 따라서 Y값이 결정이 되죠. 그죠? 내가 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펜스 수가 결정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길이를 1로 했을 때 길이를 3으로 했을 때 4.5로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각각의 전체 Y값 Y를 전체 펜스의 수입니다. 펜스에 쓰여질 말뚝의 수라고 해야겠죠. 말뚝의 수는 요렇게 진행되겠죠. 이제 말뚝이 물론 이렇게 소수점계로 필요할 수는 없죠. 필요할 수는 없는데 일단 뭐 이야기 좋아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X와 Y 사이에는 어떤 릴레이션이 형성되죠. 그죠? 그 X값이 변화하면 그에 따라서 Y값도 변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모든 릴레이션이 다 function이 되는 건 아닙니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떨 때 되는지 어떨 때 안 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따가. 그래서 1.5와 13 이 두 개의 pair는 이 set xy에 되느냐 원소이냐 is element of 이냐 넣어봤을 때 말이 되면 이게 true가 되면은 그렇죠. 그럴 때는 원소이다 라고 하고 이게 false가 되면은 아니다. 4와 14는 이러한
이러한 릴레이션 S의 원소가 아니다 말입니다. 4를 넣었을 때는 14라고 하는 X값이 4일 때 Y가 14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재밌게도 X값이 변하면 Y값도 무조건 변하고 X와 Y의 관계는 1대1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X값에 대해서 Y값이 두 개가 있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펑션이라고, 릴레이션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릴레이션을 펑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자, 펑션은 릴레이션입니다. 릴레이션의 일종이죠. 릴레이션 중에 일종인데 모든 릴레이션이 펑션인 것이 아니라 어떤 릴레이션이냐니까 어떤 two ordered pairs have the same first element, 즉 X값이 같은데 Y값이 다른 그런 경우가 없는 릴레이션을 펑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봤던 것들 이런 경우 X는 4인데 Y가 1인 경우도 있고 4인데 2인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XY 관계는 서로 펑션이 아닙니다. 단지 릴레이션이긴 하지만은 펑션은 아닌 거죠. 그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function is a relation, relation인데 every element of the domain, 도메인의 모든 원소, 즉 x값을 말합니다. is paired with one and only one element of the range. 모든 x의 원소가 y의 오직 하나, 하나만의 element와 서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1대1이란 말은 아닙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1대1이 되는 이런 것이 이제 형태인데 모든 x에 대해서 y값이 각기 다 달라지게 되니까 1대1이죠. x와 y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경우에도 펑션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이따 보도록 하고. 그래서 그럴 때 어쨌거나 이런 경우 x를 우리가 independent variable이라고 그러고 y를 dependent variable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도메인에 있는 거죠. 도메인에 있는 원소를 independent variable 그리고 range에 있는 원소를 dependent variab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예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입니다. 자, 이것의 솔루션이 되는 이거 이 문장이 참이 되게 하는 x와 y값 다섯 개를 한번 구해봐라. 다섯 쌍을 구하란 말이죠. 이럴 때 이런 경우는 무조건 y의 등식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준 거죠. 그래서 x를 넣었을 때 y값이 똥똥똥똥 떨어져 나오게 되겠죠. 그러지 않고 이 상태에서 x값을 넣어서 y값을 찾으려고 하면 번거롭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넣어보고 이런 것도 넣어보고 넣어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즉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래서 도메인과 레인지 이 디펜던트 베리어블과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의 어떤 페어들로 이렇게 나열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여기 이것들이 이러한 인이퀄리티 의 솔루션이 되는지를 한번 봐라 이 말이죠. 그럼 넣어보면 되겠죠. 4를 넣었을 때 x가 4일 때 이 값이 참이 되면은 그러면 솔루션이 되는 거고 참이 안 되면은 솔루션이 안 되는 거죠. 4를 넣어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솔루션이 아니죠. 마이너스 8은 4보다 크거나 같다 했는데 이 문장이 거짓이 되잖아요. 거짓이 되면은 솔루션이 아닙니다. 그죠? 마이너스 1과 2를 넣었을 때는 참이 되고 0과 6을 넣었을 때는 참이 되고 0과 7을 넣었을 때도 참이 되죠. 따라서 이 B와 C와 D는 다 솔루션에 들어갑니다. 솔루션 세트에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장을 참이 되게 하는 X와 Y값의 조합 중에서 B와 C와 D는 포함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펑션인지 아닌지 그건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죠. 그거는 나중에 따로 별도의 방식으로 우리가 두드려 봐야 되겠죠. 지금 이 문장만 가지고는 이것이 펑션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판단한 방식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좀 이따 바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바로 나와 있네. 이게 또 펑션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펑션은 아닙니다. 왜냐니까 제로일 경우도 이것은 참이 되어서 솔루션 셋에 들어가고 또한 제로 7인 경우에도 이것이 솔루션 셋에 들어가게 되죠.
x값이 같은데 y값, x값이 0, 0로 같은데 y값이 두 개가 있잖아요. 둘 이상이 있으면 이것은 펑션이 아닌 거죠. 그죠? x값에 대해서, 하나의 x값에 대해서 y값은 반드시 하나의 y값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펑션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러냐고, 왜 펑션을 그러냐고 이렇게 의문을 지금 품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거든요. 레인지 중에서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우리가 펑션이라고 하자라고 서로 약속을 한 거죠. 물론 이유가 있죠. 그런 약속을 한 데는. 그 이유는 나중에 한참 뒤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다음 네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차를 렌팅하는 비용이 하루에 64달러이고 거기다가 마일당 0.25달러가 추가가 된다. 그죠? 그러면 이 X를 그 마일, 이용한 마일 수로 하고 그리고 Y를 렌탈 코스트, 렌탈 비용으로 해서 한번 표현해봐라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퀘이전을 한번 적어봐라 하면은 이퀘이전은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Y는 64달러 더하기 0.25 곱하기 X가 됩니다. X값이 달라지면 Y값도 달라지게 되죠. 이렇게 두 개의 변수가 서로 간의 상관관계에 있는 어느 한 변수의 변화가 다른 한 변수의 변화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포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포뮬라죠. 그죠? 이퀘이전 중에서도 특별한 이퀘이전이 포뮬라입니다. 그죠? 다음에 이것을 한번 찾아봐라. X가 155라면 Y는 어떻게 되느냐? 혹은 Y가 69라면 X는 얼마이냐 하는 거죠. 이 포뮬라에 넣어보면 알 수 있겠죠? X가 155라 그러면 여기 155를 대입했을 때 Y는 이렇게 되고 Y가 69라고 한다면 Y 69자리에 넣어서 이것을 치환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죠? 자, 다섯 번째 예입니다. 다섯 번째 예는 이 릴레이션들이 이것이 ABCD가 있는데 이것들 각각이 릴레이션인지 아닌지 를 판단해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만약에 릴레이션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펑션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봐라 말이죠. 첫 번째 X가 있고 X가 0보다 크고 1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릴레이션은 일단 두 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X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이것은 릴레이션이 아닙니다. 릴레이션이 아니면 자동으로 펑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펑션 자체가 릴레이션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이죠. P분 같은 경우 볼까요? X와 Y 두 개가 있습니다. 아, 릴레이션 맞죠. 릴레이션 맞는데 Y는 4-X입니다. 그리고 이 X값이 뭔지 모르고 특별히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이것은 X는 인티저도 아니고 내추럴 넘버도 아니고 홀 넘버도 아니고 뭘까요? 그렇죠. 리얼 넘버죠. X는 리얼 넘버여야 됩니다. 그죠? 자, 이것은 일단 릴레이션 맞고 다음에 이것이 펑션인가? 모든 X에 대해서 Y값이 달라지는가? 달라지죠. 그죠? X가 달라지면 Y가 달라지고 그리고 어느 한 X에 대해서 아닙니다. 모든 X에 대해서 Y가 달라지느냐가 펑션을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어떤 한 X가 있으면 Y값이 두 개가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식을 봐서 X값이 하나 있으면 Y값은 절대 두 개가 나올 수는 없죠. 따라서 이것은 펑션입니다. 릴레이션이기도 하고 펑션이기도 하죠. 다음에 C의 경우 A, B 있고 두 개가 있으니까 릴레이션입니다. A는 2이고 그리고 B는 리얼 넘버입니다. 그럼 A가 2고 B는 리얼 넘버. 2에 B는 무한히 많은 원소가 대응이 되죠. A에 대응되는 B의 원소, 어느 한 A에 대응되는 B의 원소가 반드시 하나여야 하는 것이 펑션의 정의이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무수히 많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릴레이션이지만 펑션은 아닙니다. 다음 이거는 볼까요? 자, 이번에는 XY가 있고 X제곱이 Y가 되는 거죠. 그럴 때 X에 대응하는 Y가 둘 이상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X를 제곱했을 때 제곱한 값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럴 수는 없죠. 제곱한 값은 무조건 하나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것은 릴레이션이고 동시에 펑션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경우 y는 어떻게 되죠? 1입니다. 그죠? x가 1일 경우 y는 뭐가 되죠? 그때도 1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y 어느 한 y 값을 이루는 x 값이 두 개가 있죠. 마이너스 1도 있고 플러스 1도 있고. 이 경우에도 펑션이냐? 맞습니다. 이 경우에도 펑션입니다. 차이점이 뭐냐니까 C와 D를 서로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가 펑션을 정의하는 것은 X값에 대응하는 어느 한 X값에 대응하는 Y값이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펑션의 정의이지. 그죠? Y값에 대응하는 어느 한 Y값에 대응하는 X값이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조건은 없어요. 그래서 X값이 여러 개의 X값이 하나의 Y를 공유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펑션으로의 자격을 만족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마이너스 1도 1이 되고 플러스 1도 1이 되지만은 어쨌거나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 Y값은 1밖에 없죠. 1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 Y값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1에 대응하는 Y값도 1밖에 없죠. 그죠? 1 외에 어떤 것도 1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을 만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즉 X값에 대응하는 Y값이 하나만 있느냐 두 개가 있느냐 둘 이상이냐로서 우리 펑션을 구별하는 거지. Y값에 대해서 X값이 뭐 하나의 Y값을 둘 이상의 X값이 공유하느냐 이런 것은 펑션 여부를 따지는데 판별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 그 점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아, 이번에는 굉장히 이거점프리 많네요. 그죠? J는 이제 사각형 풀을 짓고 싶어요. 에리어가 102 스퀘어 피트인 것을 원하는 거죠. 그때 L은 length이고 W는 height입니다. 그러니까 width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하겠죠. 그렇죠? 뭐 length, height보다는 length, width가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폭이 W, 길이가 L이라고 할 때 LW로 이제 표현되겠죠. 그렇죠? LW가 102 스퀘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set field notation으로 표현해봐라 이러면 이렇게 됩니다. element of all LW pair에 있어서 모든 LW pair에 있어서 LW, L과 W 곱한 값은 102가 되어야 되죠. 사각형. 그죠? where L and W are both positive. 둘 다 positive 해야 됩니다. 길이가 마이너스일 수는 없죠.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긴 에피소드였습니다. 엑서사이즈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긴 엑서사이즈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수고치 기다리고 있죠. 자, 천천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